서울시의 계획은 도니문역 박물관 마을을 포함한 일대는 공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세문안로를 지하화해 도니문을 복원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니문 박물관 마을 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는 어르신 전용 복합문화공간인 청춘극장 등을 운영하는 김은주 대표에게 도니문 박물관에서 개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방문객이 적은 박물관 마을에 활력을 줄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민하던 김 대표는 향후 3년씩 9년 계약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말을 믿고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 주말도 헌납한 김 대표는 다양한 행사와 박물관 마을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실제 관람객은 늘었고 분식집에 단골도 생겼습니다. 옛날 추억의 놀이. 그래서 담벼락에 드는 옛날에 우리가 포스터 같은 게 붙여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해봤고 그다음에 마을 곳곳에는 저희가 뭐 줄넘기라든가 말뚝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수영이 시리즈로 해서 저희가 극장화가를 직접 섭외해서 다 그려놨죠. 공무원들이 저한테 다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대표님이 와서 이 마을 살았다. 대표님이 없으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될 수도 없다. 그 해에 저는 서울시한테 표창장까지 받았고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김 대표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퇴거 명령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시점에 서울시가 저를 불러다가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3년 있다 이렇게 쫓겨날 거 알면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길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진짜 유령도시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시켜놨더니 갑자기 유령도시라며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야 되냐면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까. 김 대표는 서울시에 계약 연장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를 제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거를 어쨌든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공성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그분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고려해가지고 해야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도니문 박물관 마을과 같은 공유재산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계약 연장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베큐를 주 메뉴로 하는 다른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 계약을 맺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식당 특성상 5천만 원이 넘는 초기 비용이 들어갔지만 회수도 못한 상황입니다. 나가도 뭐 말 없는 각서를 써야 그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강압적인 게 많았어요. 아, 우리가 나 자리 잡으려 하는데 나가려 하니까 사실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나가라 하니까 저희가 기운이 빠지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지난 2017년 도니문 뉴타운 개발로 기부 체납받은 부지에 3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콘텐츠 부재와 섬처럼 고립된 부지 탓에 유동 인구는 적었고 급기야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자구 노력으로 관람객은 늘었고 상권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성된 지 5년 만에 나가라는 서울시의 요구가 억울할 따름입니다. 공원화에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와 공들인 상권에서 내쫓기지 않겠다는 상인들의 법적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